네, 오늘은 소은이의 치과 ASMR입니다. 오늘은 손님은 좀 특별한 손님이신데요. 충치가 진짜 엄청 많으시대요. 이만큼 전부 다 썩었다. 심지어 안쪽 이빨, 바깥 이빨까지. 그래서 일단은 칫솔제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칫솔제 진짜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실도 좀 하면 좋고, 각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발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드릴하고 이런 긁어내는 스케일링 실도 필요하고, 거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하네요 거의. 그래서 심각한 손님이 오셨는데, 오늘의 의사 선생님은 누굴까요? 오늘 의사 선생님, 담당 선생님 나와주세요. 누구라면 좋을까? 이다카 선생님을 하죠. 윤이다카 선생님. 화가 났어. 이빨을 안 닦으셔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사 선생님인데 머머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웨이브를 좀 하셨어. 깜찍발랄한 선생님. 이다카 선생님이 여러분을 치료해드릴 거예요. 열정이 넘치시죠? 아주 눈에 생기. 윤이다카 선생님 사인까지 아주 완벽해. 일단 환자 좀 들어오실게요.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바라밤. 펜은 미리 좀 꺼내놓읍시다. 다 써야 되니까. 아, 너무 징그러워요. 양치를 좀 하셔야겠어요. 충치가 이만큼이나 있거든요, 지금. 양치를 진짜 꼭 필요해요. 필수입니다. 사실 저도 귀찮아서 안 할 때가 많아가지고.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썩어서 문드러지겠어. 얼마나 비싼 치약을 쓸 거예요. 실제 치약을 쓸 겁니다. 선물로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펌핑 치약 광고 아닙니다. 받은 거예요. 요걸로 닦아줄게요. 보호캡을 제거하시고요. 옆으로 하면 오픈된다 합니다. 아, 힘들어. 빼내기도 힘들고. 이미 치약을 짜놨지만, 이렇게 짜놨지만, 한 번 더 펌핑 치약을 써볼게요. 되게 받은 게 어제, 이틀 전인가? 얼마 안 돼서. 한 3, 4일 됐나? 그럼 나옵니다. 쭉 나오죠?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캡을 씌워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또 치약이 막 지맘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치약이 지맘대로 나오면 안 돼. 제가 그거 캡을 해주고요. 자, 손님 고객님 양치를 좀 하세요. 진짜 오늘 마이크를 안 했어요. 왜냐면 배터리는 있는데 핸드폰 충전이 안 돼 있어갖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손에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불 흔들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플래시를 못 터치기 때문에 뺄 수 있는데, 마이크는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오늘은 없이 합시다. 자, 양치합니다. 치약부터 묻혀줄게요. 이 손님 진짜 끔찍해요. 잇몸에도 충치가 나서. 세균 장난 아니에요. 제발 닦아주세요. 이빨 좀, 고객님. 잇몸도 안 닦으셨죠? 잇몸 닦아야 되는 거 모르시죠? 염립부터 일단 닦아주고요. 핑크솔트라서 되게 좋아요. 이게 좋은 성분이 있는 거예요. 비싼 치약이에요, 고객님. 치료비 많이 내셔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안쪽도 안쪽 닦아줄게요. 치과인데 충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오버싸냐고요? 근데 고객님처럼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안쪽 그 거울도 봐야 돼요. 안에 치아에 충치가 있는지. 다행히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나? 그러면 안에 치아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근데 약간 헷갈리죠? 정교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안쪽에 충치 없고. 여기 있잖아요. 발견했죠. 충치 제발.
고기님 안쪽에도 충치가 있으세요. 지금 보면은 거울을 또 이제 보면 아주 치아가 다 보이거든요. 그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 말고 눈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확인하면 보입니다. 근데 없어요. 충치가 다행히 안쪽에 하나밖에 없네요. 거울을 치우고 좀 아프시죠? 마취주사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마취주사는 일단 입 다물어 보세요. 마취주사를 넣어주자. 어떻게 넣냐 귀에 요거 귀에로 꼭 귀에로 꼭 마사지 맡듯이 몸이랑 시야에 마취를 꼼꼼히 해줍시다. 그리고요 이제 손님한테는 스케일링도 솔직히 필요하세요. 좀 이따가 시간 좀 경과돼서 마취가 좀 되면 그때 하나씩 긁어낼 거고요. 긁어낼 거고요. 양치질이나 꼼꼼히 하세요. 제발. 으악 싱그러워요. 제발. 드르륵 소리 나니까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드르륵 거 좀 파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 심하잖아요. 네, 솔직히 이거는 돈 많이 주셔야 돼요. 진짜 이거 사랑해 뽑을 때 진짜 깼어야 됐는데 이걸로 할걸. 진짜 지저분해가지고 정말. 여기 치아가 안쪽이 좀 심하잖아요. 안쪽 치아 좀 해줄게요. 멀쩡한 이빨 깨는 거 아니냐고요? 괜찮아요. 충치만 약간 갈아내는 거라. 사실 치과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해서 한번 해놨다. 그리고 스케일링할 도구도 필요하니까 스케일링 마스크도 이렇게 꼬작해. 그리고 이 거즈 전에 한번 쓰셨던 시용치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더럽죠? 이거 한번 닦아내려고 치약을 묻혔잖아요. 치약을 묻혔으니까 소독솜이에요. 소독솜 소독 거즈인데 물도 이렇게 묻혀져 있어갖고 한번 쓱쓱 닦아낼게요. 깨끗해지게 닦아내주고 닦아내주면 일단은 여기 묻어있던 치약은 조금 제거가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충치에 묻은 치약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충치가 사라지나? 솔직히 양치를 진짜 하셨으면 충치가 안 생겼을 텐데 양치를 한다고 솔직히 충치가 사라지진 않아요. 좀 미약해질 뿐이지. 그래서 치료를 필요하거든요. 제가 충치 하나씩 다 모아서 고객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저분해요. 정말 끔찍하네요. 이거 말고 스케일링 도구가 있을 텐데 잠시만요. 진료 차트에 있어요. 그러면은 가글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리스테린 가글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로다가 물이 안 담겨 있으니 담아오자. 힘들어서 소리 내는 거 양해 좀 해줘요. 고객님 이 이빨을 너무 안 닦으셔서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양해 좀 해주세요. 진짜 냄새 치약 냄새나 진짜 치과분 냄새 나는데? 끔찍해. 스케일링 도구 제가 실수로 안 갖고 왔나봐요. 안 보여요. 일단은 각을 좀 할게요. 이 멀리세요. 말 잘 들으시네. 한번 하고 행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쟁반을 치우고 여기 거즈 있는 쪽에 버려줍시다. 깨끗이 닦아냈죠? 한번 치우고 했어요. 냄새. 찾았다. 스케일링 도구 잃어버릴 뻔했네. 안 보여가지고 작아갖고 차가운 냄새. 그냥 치실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스케일링부터 합시다. 도구로 스케일링 긁어낼게요. 마취했으니까 괜찮아요. 충치를
조금씩 긁어내줄 거예요. 아까 물로 칫솔질해가지고 좀 성체가 약간 너덜너덜해지듯이 좀 떨어질 수 있게끔 잘 물에 불려줬거든요. 양치만 잘해줘도 이런 게 없는데 이빨 좀 아프시죠? 참으세요. 이거 충치 많아요. 긁어야 돼요? 안 돼요? 얘는 완벽히 충치가 돼서 제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면 긁어내면 긁어내줘요. 솔직히 안 긁어지진 않는데 완전 제거가 되진 않는다. 근데 이빨도 흔들리잖아요. 지금 양치 너무 많아져가지고 진짜 혼나야 돼 진짜. 사랑이 발치 또 하실래요? 네? 발치 해왔는데 또 이러시면 어떡해. 진짜 긁어내. 열심히 긁어내면 조금씩 긁힙니다. 아, 으악 징그러워. 아, 충치. 안쪽도 열심히 긁어요. 안 떨어지는 충치가 많죠? 한번 쭉 해서 다 묻어주시고 이 암입니다. 겉에도 하나하나 열심히 몸꾸미 이빨을 긁어. 아파요? 잇몸 건드려서 그래요. 근데 잇몸을 건드려도 마취해서 괜찮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빨이 지금 다물어져 있어요. 잇몸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이빨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가 눈에는 조금씩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다루는 거 아니냐고요? 양치는 잘 하셔야죠. 제가 아픈 게 싫으면 양치를 잘 하셨어야죠. 잇몸 수술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심각한 수준 환자도 올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심한 충치면 나중에 잇몸도 아파져요. 나중에 잇몸 아파서 병원 또 오실래요? 치과? 싫죠? 그거는 스케일링 잘 하셔야 돼. 너무 더러워요. 평소에 스케일링 몇 번 하세요? 돈 아깝다고 안 한다고요? 그러다 이빨 돈으로 이제 2단백 날리는 거예요. 치과 너무 안 오셔가지고. 됐어. 일단은 한 번씩 긁어냈고요. 다음에 특단의 조치를 써야 돼. 으유 지저분해 정말. 특단의 조치가 어떤 조치냐. 일단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잖아요. 저는 이전에 뽑은 사랑니 으악 으악 이빨 으악 들어 보관해 두고 있었어요. 근데 충치 보관한 거에다 같이 보관하면 안 되지 않냐고요? 그쵸? 따로 보관합시다 그럼. 여기 이빨에 그 모아두는 게 있어요. 원래 뽕짱거 이런 걸 모아두는 것 같은데 사랑니 발치장 줄게요. 선물로 가지세요. 제 이빨 가지기 싫다고요? 관리 잘 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 싫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치과 오실 때 신경 써서 오세요. 자 7시 들어갑니다. 충치 건들면 아파요. 아프죠? 여기 사이사이 좁죠? 틈새 긁어냅시다. 조금씩 중치도 긁어내요. 이때는 시세도 조금 했고요. 다음엔 뭘 하냐. 이 오해님이 충치가 너무 많아서 이갈이를 많이 하신대. 그래서 우선은 교정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갈이 긁어내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우선 아프겠지만 충치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조금씩 긁어서 제거해 줄 거예요. 자,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징그럽죠? 아파서 참아요. 또 정교한 작업이에요. 심각한 충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빨을 갈아서 안에 발치를 또 해야 돼요. 우와, 그 충치가 지금 제거가 됐죠? 이게 좀 싫죠? 저도 그래요. 이거 다 쓴 거 버리고요. 충치 모아서 드릴게요. 하나씩. 저번에 본 충치 어디 갔어? 달라붙었나 봐. 이거 어딨어? 아, 여기도 있네. 전에 제거한 게 또 있어. 이거 모아서 고기님 드릴게요. 제발 이빨 좀 잘 닦고 다녀. 진료 차트 이제 매직으로 칠한 거 좀 지울 거예요. 쓱싹쓱싹.
쓱딱 쓱딱 지우면 지워지고요. 의사 선생님 명찰도 싹싹싹 지워졌죠. 앞에 안 보이게 좀 했어요. 일부러. 자, 가까이 오세요. 싹싹싹. 아까 제거를 좀 잘해서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있어요. 이 충치들 모아서 어디다 둘 거냐면 웨이님 드릴 거예요. 앞에 앞니도 아 아프시죠? 아프시죠? 아 내가 더 아파. 아 보는 내가 아파. 아 찢어졌어. 아 충치가 반으로 갈라졌는데요. 웨이님 관리를 좀 하세요 제발. 이빨 옆에 소리 너무 징그러워요. 이게 좀 덜 불려졌나봐요 얘는. 그쵸? 선생님이 이빨을 잡아서 미안해요. 근데 제대로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어린이 여러분 충치를 안 생기게 하려면 양치를 잘 하셔라. 갑자기 급교훈. 긁어냅시다. 힘들게 긁어내면 스케일링한 이빨처럼 아주 깨끗해질 거예요. 어우, 와우. 소리 미쳤어. 징그러워요. 가까이서 본 선생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건 나중에 양치로도 제거를 해줘야겠다. 깔끔하게 충치 제거했는데 갈라져서 충치가 여러 개가 된 것 같죠? 자, 제거. 또 이제 여기 앞에 이빨. 한 번에 축 잡아당겨서 제거를 좀 했더니 남는 충치가 있다. 이건 양치질로 한 번 더 해서 제거해주면 되겠죠? 아 한참 남았어. 미치겠다 진짜 손님. 충치를 대체 얼마나 이빨 안 닦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플까봐 치과 안 오셨죠 한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치과 선생님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다 여러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빨 안 닦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너무 공포감 조성 아니냐고요? 근데 너무 심하시잖아요. 솔직히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거는 민망한지 고객님도 웃기죠. 아 너무 웃기다. 이 벌리시지 말고 꽉 무세요. 이빨 꽉 무세요. 힘 조금 주세요. 아파요. 마취 조금 풀리면 안 돼요. 시간 지나지 않게 조심히 잘 긁어내줄 거예요. 징그러워요. 예, 손님 잇몸에 있는 거 진짜 심각하신 거거든요. 충치균이? 충치균까지 그 잇몸에 있는 걸 제거하시려면은 좀 다른 걸로 지금 제거를 하셔야 돼요. 잇몸 치료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위에 이빨 달라붙은 거 봐. 이 직업 그만둔 오늘부로 의사 선생님 관둡니다. 아니 충치가 너무 심하시잖아요. 징그럽다고요. 앞니빨 앞니빨 단단히. 지금 부정교합도 있으세요. 이빨 조금 안 맞아요 지금. 양치를 얼마나 안 하셨으면. 응? 하긴 부정교합이면 충치가 좀 생기실 수 있을만해요. 왜냐면 이빨이 잘 안 맞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관리 이 정도면 너무 안 한 거니까 너무 그런 거 탓하지 마세요. 자기를 탓하셔야 돼. 이거는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빨이 아파요 지금. 으악 아우 충치균 사라져 제발. 아우 와우 진짜 와 심각. 이빨 피부이 지금 벗겨지는 거 봐요. 큐티클층이라고 안 하고. 아니 그건 손톱이고 손톱이 아니고 이빨 쪽에 이제 외쪽 부분 범랑제? 뭐 이상하죠? 이런 거 옛날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늙은이가 되므로. 아 근데 충치가 진짜 심각하시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충치균이. 아우 세상에 이거 가져가세요 다. 그리고 앞니 제거했죠? 그럼 깔끔해졌어요. 아 해보세요. 충치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끔찍하게 안에도 있죠. 일단 거의 다 벗겨진 요 아이 제거해줄게요. 지금 제거하니까 징그럽죠? 그러니까 충치 이빨 잘 닦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다. 자, 그건 해자. 말 잘 들은 어린이. 나중에 사탕도 주워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물 다 젖었어. 푸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물이 젖어가지고. 안쪽 이빨도 거의 다 제거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하면은 이빨의 옆에가 아프죠? 못 쳐서. 근데 관리를 안 하셔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고 심각하세요 지금. 진짜 심각하세요. 이 정도면 거의 잔치야. 충치잔치. 한번 확 떨어지는 거 소리 좋지 않아요? 좀 만족스러우네. 착! 깔끔해. 어우 얘는 진짜 잘 떨어졌다 진짜. 저 이제 고객님한테 프로포즈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이빨을 치료해 줄 수 있다니. 아 끔찍해. 안 좋은 이빨이 너무 심하세요 고객님. 아 진짜 너무 심하세요. 여기 안쪽이 진짜 심해. 어 다행히 제거했다. 와 미치겠다 진짜. 이거 수면 ASMR 맞아? 너무 시끄러운데? 안돼 너무 심각하니까 우이님이. 됐어 이만큼 제거했거든요. 충치는 뭐하다가 집에 가져가세요. 안되겠어 우이님 충치거든요. 여기다 담아서 가져가세요. 다 충치균이에요 이거. 그 머리카락도 있어. 충치균 하나. 아 머리카락 제거. 이빨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손으로 만졌어 뒤져보네. 나 이제 끝났어. 세균 감염돼 있어. 손이 치과 선생님 끝인데. 의사 선생님이요 이 손님 치료하고 도망가실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충치가. 이만큼 다 충치균이고요. 고객님 이빨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너무 심각하시다 진짜. 끔찍해요. 어 하나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담아서 고객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거 왜 주냐고요? 세균 덩어리인데. 양치를 안 하시니까 이거 보고 경각심을 좀 키우셨으면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연맥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고객님 이거 좀 제가 충치를 제거를 오늘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80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실래요? 아 그건 싫어요? 그럼 가지세요. 선택권 없습니다. 컵도 깨끗이 소독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럼 봉인 초콜릿 초콜릿이라고 해서 세균이라 읽는다. 네, 고객님 이 정도 하시겠다 하셨죠? 교정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교정보다는 지금 중요하신 게 뭐냐면 이 미갈이를 많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거는 수면 미갈이 전용 피스거든요. 교정 피스? 해줘야 될 것 같고 거즈부터 한번 꽝 무셔서 제가 교정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심각한 수준으로 오셨기 때문에 충치 제거도 필요하긴 하신데 더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마취를 좀 해드렸으니까 화장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 오랜만에 또 보죠. 이거는 이제 황금치아처럼 우리끼리 해줘가지고 색깔을 잘 섞어서 여기 떼내고 이 부분 안되겠어. 세균 있는 부분 말고 세균 없는 부분 잇몸 부분 색깔이랑 조금 비슷해서 보기 좀 극혐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잇몸 치료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잇몸에 지금 충치가 어마어마해져가지고 위에다 꼼꼼하게 치덕치덕 발라서 충치 제거를 위해서 잇몸 치료를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잇몸 긁어낼 거예요. 진짜 아프니까 마치 풍기지 않게 잘 빨리빨리 할게요. 조심히 해서. 여기도 껌 씹은 것처럼 이렇게 잇몸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교정도 하셔야 되니까. 색깔 좀 초록색으로 꽃모양 여기 안쪽 이빨 다 칠해줄 거예요. 아빠 차가워요. 아프지 않아요. 조심히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슈렉 같다고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잇몸부터 좀 조질게요. 조진 다음까지 좀 무섭죠? 잇몸부터 치부할게요. 너무 과격해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림을 한 번 더 해줄게요. 하기가 힘들죠? 아이고, 이빨 치료 참 힘들다. 오늘은 좀 대장정이 힘든 손님을 만나가지고 고인도 많이 보셔야겠습니다. 어우, 아파요. 이빨이 막 벌어져요. 어우, 아재야.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진짜. 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세균이 보이죠? 긁어낼 거예요. 아파도 참아요.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보여드린 곳에 긁어낼 거예요. 어, 심각하대요, 지금. 아프죠? 진짜 아파요. 밑에도 근데 하셔야 돼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라는 거 아니냐고요? 아픈데 계속 하냐고요? 그럼 충치 있는 채로 사실 거예요, 지금. 임보한 거 끝나요, 이렇게 하면. 올린 거 넣고요. 그리고 콩이 넣어줄게요. 아파도 참아요. 자, 다시 드린으로 뽑아줄 거예요. 아프죠? 양치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잇몸이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드릴로 파내줘요. 아프죠? 아빠 안 돼. 미쳤네. 됐어요. 정확히 찾았죠, 정확하게? 심각한 손님이야, 지금. 정신이 없어. 이가 너무 아파서 지금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고 계시죠. 빨리 해줄게요. 와, 빨리 제거했죠? 좋아요. 마지막 심충치예요. 잘하셨어요. 자, 세균의 세균소독 다 가지세요. 이거 손님 충치입니다.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손에 묻으면 닦아야지. 이거 손 좀 씻을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와, 너무 심각하죠. 통에 지금 묻은 거 보이세요? 이거 다 고객님 충치입니다. 800만 원 나오실 것 같아요. 치료비. 심각하대요. 물로 한번 닦아주고요. 양치 한번 더. 아, 레시피 다 받고 나서 양치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대요. 그리고 이거 물만 보호한 거 제거해줍니다. 깔끔하게 안쪽 지하까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나 남은 부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지워주고요. 자, 심각한 충치 다 끝났고 이제 교정만 좀 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자국 좀 남았죠? 근데 이거 아직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잇몸 치료하느라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다듬어서 다시 해줄 거예요. 모양 다시 잡아줄 거예요. 왜 다시 그랬냐고요? 아, 시끄러워요. 안 돼요. 치료의 일환이에요. 순서가 조금 잘못해서 그런데 내 고객님이 충치가 너무 심각하신 탓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 탓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치료를 해드린 거니까 돈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아이고 심각하죠 진짜. 이게 다 뭐하고 오셨어요? 손님 이렇게 충치가 심하신 분들 처음 봐요 솔직히. 그래서 뭐하고 오신 분인가 조금 웃으면 안 되는데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비웃는 거 아닙니다. 자, 이빨을 척척척. 아까 세균이 있던 자리에 생각하니까 좀 찝찝하네요. 치과 선생님 치의대상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손님 이빨도 좀 심하셔서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빨을 다 도려내서 드러내야 될 수준이라고요. 임플란트 각 오케이? 그건 싫어요. 무서움이 덜덜 떠세요. 그래서 반죽기 자는 것처럼 이게 진짜 아파요. 고객님 밑니빨부터 꼭 끼워서 위치 맞춰주고요. 아프시죠? 이게 밑니빨이랑 안 나나봐요. 밑니빨부터 끼워서 맞춰줄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아프죠?
이게 억지로 이빨 틀에다 끼워놓는 걸 아플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짜 너무 아프시죠? 이거 거지 꾹 놓으세요. 아파요. 아파요. 자, 꾹 입니다, 꾹. 꾹. 한 5분 정도 물고 계세요. 물고 계세요. 자, 팔 걷었습니다, 저. 힘들어서. 이 손님 같은 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팔을 걷었어요. 자, 꾹. 꾹. 피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꾹. 부정교합이 좀 안 맞으시죠? 이게 제가 손으로 진짜 꾹꾹 눌러줘야 돼요. 부정교합이신 분들은 원래 윗니로 눌리면 눌리는데 아우 손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맞아. 딱 들어갔죠? 아프, 엄청 아프죠? 자, 입이 안 다물어지실 거예요, 거의. 여기 제거해 줄게요. 심각한데. 드릴. 그냥 이거 꽉 긁어줘. 밑에는 제거해도 됩니다, 이제. 밑에는 보호해 준 거랑 마치 지금 풀릴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할게요. 자, 밑에 이빨 긁어내줘요. 심각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심각하다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심각하냐고요? 손님 얼굴도 심각한데. 여기 밑에 이빨 안 맞죠, 지금? 손으로 눌러줄게요. 아, 고통에 몸부림치시고 계세요. 뿌리까지 꽉꽉 눌러줘야 돼요. 진짜 딱 맞게. 오늘 첫날부터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맞긴 한데 이게 지금 튀어나온 부분까지 다 잘라내줘야 돼서 긁어내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덩어리 진 거 껌처럼 돼 있게 다 긁어줄게요. 초록색이라 좀 심한 좀 그렇죠? 영양미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약까지 넣어서 그래요. 자, 각을 합시다. 오물오물 퇴. 자, 오물오물 퇴. 퇴, 퇴. 긁으세요, 퇴. 됐습니다. 손으로다가 만지면 좀 비기생적이긴 한데 모양 잘 잡아줬어요. 깨끗하고 뿌리까지 맑고 자신있게. 됐습니다. 꼭 담으세요. 와, 대수술같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교인님, 돈 한 30만원 올라가요, 지금. 돈 올라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으면 플렉스 하시네, 오늘. 그리고 위에 이빨은 이걸로 안 할 거예요. 남은 거는 잘 보관해 주고요. 이제 심각한 치료가 들어갑니다. 위에 이빨이 더 심하세요, 지금. 윗이빨이 많이 심하셔가지고 보라색으로 할 거예요. 위에부터 앞니부터 조금씩 늘려서 앞니부터 조금씩 조금씩 덩어리 진 거를 뭉쳐줘요. 자, 뭉쳐줍시다. 위에 이빨, 밑에 이빨, 옆에 이빨 전부 다 꼼꼼하게 해서요. 자, 발라줄게요. 말이 없어진 녹음이 심각하죠. 할 말을 잃었어요. 자, 이제 위에도 빼줄 거예요. 윗니빨 이 녹조 낀 것처럼 좀 심각하세요. 윗니빨 다 끼웁니다. 밑에 가장 끝 이빨부터 꾹꾹 이빨 맞춰야 돼요. 자, 앞니 들어갑니다. 으악. 심각합니다. 자, 이빨 거제 무시고 안 담으세요. 너무 아파요. 손님 눈물까지 나요. 아이고, 심각하죠. 거제 하나 더 물어야 되는데 거제가 지금 그냥 하나 더 있어요. 거제 하나 더 해서 위아래까지 같이 보세요. 담으세요. 이 상태로 긁어줍니다. 이번엔 좀 잘 긁어졌죠? 덩어리 진 부분. 자, 부정교합이라 이제 밑니빨로는 안 눌려요. 앙, 보세요. 좀 밀려 들어가죠? 앙, 보세요.
힘줘서 누세요. 무세요. 무세요. 힘줘서 무세요. 됐어요. 자, 손으로 조금씩 밀어주고요. 아까보다 훨씬 순조로워요. 잘하셨어요. 아까 하셔갖고 익숙해지셨나봐. 그리고 밑에 이제 안쪽도 긁어줄게요. 자, 긁어냅니다. 긁어냅니다. 됐어요. 자, 위아래까지 꼼꼼히 했죠? 네, 수면 이갈이 방식으로 피스 맞추는 거예요, 지금. 모양 딱 맞게 해서 이빨을 안 갈 수 있도록 조금 가는 걸 도와주는, 갈지 못하게 도와주는 실리콘 장치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이 모양을 처음에 만들 때, 이빨 모양 만들 때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줘 들어가서 아파가지고. 이제 하시면 좋아요. 이갈이 방지용 피스. 그 다음에 교정도 솔직히 안 해드리려 했는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정교합이 좀 심해서요. 이 상태로 하면 솔직히 거리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걸쇠가 걸 수 있으면요. 에너지 골라서 오시면 제가 다음에 오셨을 때 풀어드릴게요. 그때 이제 인공치료 같은 거 하실 정도로 막 그 아프면 안 돼요. 이빨이 충치가 또 생기시거나 잇몸이 또 아프시면은 더 고생하시거든요. 지금 이빨이 지금 안 들어가죠. 사이즈가 안 맞으세요. 지금 아랫 이빨로 해볼까요? 사이즈가 지금 이 이갈이 방지 피스 때문에 안 맞거든요. 딴 데다 걸까요? 딴 데도 안 걸어져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교정을 따로 시켜주면 돼. 근데 윗니빨도 도전해볼까요? 윗니빨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아, 사이즈 안 맞아요. 그냥 주황으로. 네, 끝장을 보자면 대장정이나 치과 손님의 대장정이에요. 자, 아래 이빨에 고정시켜줄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엄청 아프실 수 있어요. 차갑다고요?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으시고 사실은 그냥 교정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거라 약간 이빨이 외계인처럼 됐죠. 근데 이게 부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어요. 옛날에 교정하고 싶어도 못 하신 거 아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손님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요, 고객님은. 어, 이 집 립 서비스 잘하네. 그쵸? 근데 계속 교정을 좀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필요하신 부분이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좋아요. 돈이 있으니까 아시지, 이런 것도. 너무 현실적이라고요? 원래 그래요. 자, 이거 안 다물어져요. 교정기 때문에 이거 안 다물어져요. 이 위에 때문에 꾹 됐어요. 좀 울어요. 삐져나온 부분 한번 교정해주고요. 반대도 삐져나온 부분 교정해줘요. 딱 달라붙었죠. 와, 이빨 너무 심각하십니다. 그리고 밑으로 넣어서 여기도 교정. 자, 교정장치 교정시켜줘요. 여기도 교정해줍시다. 이빨 여기 심각하죠? 지금 상태 장난 아니신데 위에 이빨도 이렇게 하면 좀 징그러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위에 이빨도 솔직히 하시는 게 다 하시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미루시면 더 나중에 매도 늦게 맞으면 아프다고 하잖아. 더 이렇게 교정을 하셨고 빵도 뚫렸어. 교정을 하셨고요. 반대쪽 이제 윗니빨만 하시면 됩니다. 와, 심각하죠? 돈 많이 받아야 돼요, 손님. 저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위에 이빨은 진짜 대단해. 장난 아니세요. 갑부의 상징 교정. 네, 아프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손님이 양치를 처음에 잘 하셨어야 돼. 충치가 심하시니까 그 이갈이도 심해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빨이 아프니까 자꾸 갈게 되는 거거든요. 접착. 잇몸 지금 마취한 지 오래돼서 조금씩 풀리고 있을 거예요. 좀 아프실 거지만 어떻게든 참아보세요. 좀 더 넣기엔 약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아요. 자, 밑에 위에 이빨은 조금 더 빨리 끝났고요. 자, 물어주세요. 밑에는 좀 심하죠? 위에는 좀 덜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어주세요. 이 발 지금 뽀개질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앙. 했어요. 이제 이빨, 위에 이빨도 잘 맞춰서 떨어지지 않게 교정을 잘 해줍시다. 밑에 이빨 좀 부러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떨어지지 않게 잘하면 돼. 아니야, 괜찮아. 아, 지금 망가지고 있어. 망가지지 않게 잘해서 이게 지금 이빨이 잘 안 맞아갖고 지금 교정이 잘 안 됐어. 다시. 아, 심각하시니까 지금. 위에 이빨이 힘들구나. 힘들어. 벌써 힘들고 지치면 안 되는데.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치료해드린. 소금이 치과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준 치과가 어딨어요, 솔직히. 그쵸? 아니라고요? 그럼 딴 데 가세요, 다음에. 간호사분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저 간호사 아니라 의사예요. 의사 면허 땄냐고요? 시크릿이야. 우리들만의 비밀. 어, 볼팔이 아니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이빨도 교정이 됐습니다. 윗니 아랫니 부의 상징. 지금 부의 상징이라 계속 말하면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좀 돈 더 뜯어내고 막 엉터리 아니냐고요? 근데 손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고객님만 조용히 하시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다 같이 나눈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심각하셔서 그래. 여기는 조정이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윗니빨은 여기 위 아랫만이 다 하고요. 이빨 사이즈가 잘 안 맞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접착제로 확 붙여버리고 싶은 정도의 짜증나는 이빨이라 앞니를 붙여줄게. 됐다. 일부러 안 떨어지게 앞니빨에 좀 많이 붙였어요. 교정 되시라고. 교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앞니에 붙여. 아까 옆니빨이었잖아요. 양옆 뒷발에. 얘는 이제 앞니에다가. 아, 자꾸 떨어져. 안쪽까지 치덕치덕 발라야겠다. 이 손님 안 되겠다. 이 손님은 이제 안쪽까지 좀 치덕치덕 발라야 돼. 그래야지 맞아. 그래야 들어가. 됐어. 좀 심각하게 많이 발랐죠? 됐어요. 자, 아, 이빨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교정을 해줘. 됐어. 괜히 붙여줘. 제발 폭발했어 지금. 힘들어서. 저 손님 저 이제 뻗었거든요. 이 상태로 좀 기다리셨다가 교정 빼내고 가면 됩니다. 오늘 치료 다 끝나셨고요. 치료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 상태로 집에 가셔서 교정하신 다음에 다음에 오실 때 5천만 원만 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럼 500만 원? 한 1200만 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 안 돼서 비싸요. 자, 이 상태로 치료 끝났습니다. 소금이 치과 여기서 영업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요. 지금 스티커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풍이 있는 씨씨 이 손님 진짜 강적이다. 날 힘들게 만든다. 스티커 버려서 나중에 코팅해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이제 물 젖은 스티커 난리 났거든요. 먹혀야 일단 코팅해서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좀 말리든가. 또 오늘 이렇게 해서 발교정까지 끝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소금이 치과 인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이거 하고 저녁도 먹고 해야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시간이 금방 가. 재밌었어 근데. 솔직히 ASMR 좀 재밌거든요. 다음에 오시면 이발 관리 잘 하시고 오세요. 네, 안녕. 지금 재료 담는 중. 심각하게 진짜 이 말이 몇 번 했나 모르겠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관 그리고 보관. 제가 또 안 보관한 게 있나? 잘 봐야 돼. 버릴 거 버리고 쓰레기 치우고 가겠습니다. 안녕.